연탄이한테 동생이 생기면은 귀엽고 정말 좋긴 하겠지만 부모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면 동생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이 한 마리 이상으로는 벅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역시 연탄이만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 그 반려견으로 짱구를 키웠었는데 부모님이 한 마리 이상은 벅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주로 같이 사시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막그 있잖아요. 그 어른들이 강아지 이렇게 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이러면은 막너 강아지 데리고 오면은 막내그 강아지 다 쫓아내고 막 밥도 안줄 거야 이러는데 막상 강아지 데려오면은 막오 이거 우리 강아지야 이러면서 막 밥도 주시고 막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오뎅이랑 국물이도 지금 엄마 아빠가 맨날 저한테 야너 이거 내가 이거 밥 주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제가 새벽에 가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사과 요만하게 잘라주셔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서 옴뇸뇸뇸뇸뇸뇸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정말 오뎅이랑 국물이랑 잘 지내고 계시고, 형도 얼마 전에 형이 되게 오뎅이랑 국물이 되게 이뻐하는데 이렇게 케이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형이 나이가 29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울었대요. 진짜 그런 걸로 울 수가 있지. 얼마 전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저희 외숙모를 만났어요. 외숙모랑 이렇게 딱 우리 그내 나이 또래 우리 형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다 있었는데 외숙모가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자 누구 얼마 누구 누구 이러고 우리 형도 딱 이렇게 누구 이렇게 주고 제어를 딱 보시더니 그래 너도 자 너도 용돈 이러고 용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부. 그 용돈 지금 제 핸드폰에 잘 보관 중이에요. 쓰지 않고 저축 잘 해가지고 메이플 캐시한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 앞에 막 천국이 막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치킨만 먹여서 그런가?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군것질을 잘 못하게 했어요. 대신에 고기랑 치킨 이런 걸 항상 사주셔서 분식류도 잘안 사주셔가지고 분식도 안 먹어요. 이상하다. 없는데? 그 옛날에 어머니가 말해주시던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눈이 없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 하루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 어때? 그거 어떻게 찍을 거야? 그럼 내 안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해? 이 무서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전화하면 어떡해? 그래. 네, 엄마 못 알아보겠대요. 아, 이게 누구냐고. 인물이 확 달라졌다고. 아, 우리 아들. 이 아들. 아이고, 좋네. 그러면서 막. 아이고, 너무 좋아. 맨날 와서 셋이 보시네, 거기. 진이 고! 고, 진! 와, 나이스, 나이스. 갑니다.
먹은 잔. 네, 먹은 컵. 네, 먹은 잔. 소울 먹은 컵, 귀여운데. 요것도 두 개 엄마 아빠 세트로 하라고. 어, 귀엽다, 귀엽다. 소울 먹은 컵. 아니, 형을 위한 거 없는 거예요? 형을 위한 거 모자 두 개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아, 맞아. 펄소나, 펄소나. 펄소나, 이거 저를 위한 겁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생일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 항상 12시 되면 집에서 꼭 초를 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 생일, 아빠 생일, 제 생일, 그리고 엄마 생일 이렇게 있는데 그 생일에는 항상 다 같이 초를 불고 저는 케이크를 안 좋아하는데 케이크를 한 조각씩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보니까 그립기도 하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생일을 항상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이 저처럼 컸을 때 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송편 먹었어요. 저희 외숙모가 송편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였지? 깨였나? 깨가 있고 녹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하셨는데 랜덤이에요. 송편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나는 깨를 먹고 싶은데 한 입 먹으니까 이 녹두야. 아주 눈치를 딱 보다가 눈치를 챈 엄마가, 근데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눈치를 챈 엄마가 아 자기 녹두 좋아한다고 녹두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녹두 송편 드리고 네. 저는 다음번에는 깨를 선택하게 돼요. 해피엔딩. 깨송편 vs 약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약과를 안 먹네. 저희는 이번에는 송편 먹고 저희 또 모이면 항상 먹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 가족별로 이렇게 음식을 다 담당해 오는데 저희 이모가 잡채 보통 만들어 오시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형이 고기를 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기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재료도 사오시고 저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랑 형이랑 아버지가 가서 장봐 오면은 이렇게 가서 요리도 하고 이렇게 그런 구조였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물건을 다 사오시면은 형이 고기를 굽고 저희 어머니가 뭐 찌개나 밥이나 이런 걸 만드시고 저는 좀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뭘 안 했고 이모가 잡채를 가져오시고 또 외숙모가 회무침? 홍어무침?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진짜 역시 다들 음식 솜씨들이 좋아가지고 저희 이모가 옛날에 식당을 하셨었어요. 식당을 하셨는데 음식 솜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되면은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